둘, 셋, 야!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영생신님. 내 딸이여, 너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이니라. 난 자비로운 신이로다. 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신님이 저를... 나는 항상 너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믿음을 보여준다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신님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빨간 비가 많이 오던 그날부터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빨간 비를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내가 평생 모시던 영생신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눈앞에 나타나셨다! 제가 늙은 육체는 죽더라도 신님께 새로운 삶을 구원받았으니 죽음 따윈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로 길 따라 가다 보면 큰 바다,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연구소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모든 해답이 있을 것이오다. 역시 영생신님. 이번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자네는 리 박사! 리 박사! 리 박사 정신 차려봐! 말을 아끼게. 자네, 괜찮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드디어 내가 항체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드디어 백신을 만들 수 있어.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이 박사. 그건 큰 가운 소식이오. 여기서 내가 믿는 사람 들어와서 나도 물론 좀비로 변할 것 같아. 좀비들이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이 연구소는 연구원 지문 인식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감염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안이 된 건물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리 박사? 연구소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 어깨 연구원 김 박사, 그 녀석을 조심해. 리 박사! 김 박사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일단 말하지 말게나. 일단 진정해. 김 박사가 누구길래 이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긴데. 그러니까 김 박사는 빨간 비가 오고 난 후 우리 연구소로 갑자기 발령되었던 연구원이었어. 우리 박사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소문이 났었지. 그 일이 있기까진 말이야. 항상 김 박사는 항체 없이도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며 확신하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다른 주변 박사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항체 없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박사를 보고 비웃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밤을 새가며 백신을 혼자 완화시켰어. 이것이 세상을 지킬 거라면서 말이지. 그리고 박사들은 모두 모아 김 박사는 모든 것이 100% 완벽한 백신이니 이 자리에서 자기가 먹고 테스트해보겠다며 자신있게 그 자리에서 백신을 삼켰지. 그리고 갑자기 두 눈이 녹아내리더니 김 박사는 비명을 지르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 부작용? 나도 잘 모르겠지만 확신했던 백신은 부작용이 일어났고,
박사는 누군가가 내 백신에 장난을 쳤다며 화를 냈지. 그리곤 점점 미쳐버렸는지 빨간 빛 속에 뛰쳐나갔어. 하지만 놀랍게도 백신이 효과가 있었는지 비를 맞아도 김 박사는 감염되지 않았더라고. 그리고 빛 속으로 김 박사는 영원히 사라졌지. 아이, 리 박사! 아, 자네 김 박사를 다시 본 거야? 글쎄, 사실 말이야, 김 박사는 정말 백신에 완성시켰어. 김 박사는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너무나도 완벽한 백신을 만든 그 녀석 김 박사에게 질투의 눈이 멀었어. 백신은 항체 없이 못 만든다는 게 내 말이 틀렸던 사실에 너무 화가 나버렸지. 그래서 김 박사 몰래 넣었어. 정말 미안하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이 박사 자네가 김 박사 백신에 장난을 친 거라고? 그러면은 그 백신이 부작용 없는 완벽한 백신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 좀비로 사랑받은 게 좀 빨리 쏴줘. 빨리 쏴줘. 뭐라고? 사람 안에 있는 총으로. 누군가? 이 박사!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미안하네. 총알이 한 발밖에 없었군. 아, 이럴 수가. 아담, 도착했어. 여기가 바로 연구실인가 봐. 엉둥이야, 드디어 도착했어. 빨리 들어가서 밥 달라하자. 배고파. 여기에 분명 백신이 있는 거겠죠? 아, 여기에 네가 만든 백신기가 있을 거예요. 따라오세요. 어? 어이, 박사님들이! 어이, 좀비랑 싸웠나 봐요. 아무래도 이 근처에 백신기가 있는 게 분명해요. 박사님들이 기계를 지키려다가 다 모두들 이렇게 백신을 지키기 위해 정말 우리가 우리라도 꼭 성공해 봅시다. 그래요. 일단은 빨리 따라오세요. 이 근처일 거예요. 어, 잔이네. 아, 어이, 저기 있다. 어, 저건가요? 아,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에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삑. 삑. 어? 아이, 맞다. 여기는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 박사님 지문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중요한 백신기가 있는 곳이니까. 아이, 저는 못 들어가죠. 아이, 그러면 어떡해요? 아이, 저 열쇠만 찾으면은 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1급 비밀이라서. 아, 완전히 망했네. 아이, 그나저나 저 기계로 어떻게 지구를 지킬 건데요? 그건 말이죠. 우리 박사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엄청난 백신 기계입니다. 자, 저 우라마이 보이시죠? 항체를 가진 당신의 피를 소량을 뽑아서 당신의 피가 하늘에 올라가 비를 빨간 비를 정화시켜 다시 파란 비로 바꿀 겁니다. 그렇다면 비에 맞아 썩었던 땅과 자연들이 되살아날 거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살기 좋은 지구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지구에 생존자들이 많이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모두 죽었고 비를 피해서 인류는 살아남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 시간이 꽤 지나서 서로 싸우다가 인류가 멸망했겠죠. 당신하고 나 그 식인 교주만 어쩌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계군요. 저기만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찾으면 된다는 건데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 잠깐만. 왜요? 이거 환풍구 어? 아닌가요? 어? 한번 열어볼까요? 어? 잠깐만. 저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풍구가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런데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휴 일단 해봅시다. 예. 으쌰. 이야. 아 어떻게 여기까지는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얼굴을 어이 얼굴부터 넣으면 들어간다고 했어. 아니 주인대씨 잘 돼가요? 아우 머리 꼈어요. 아우 안 빠져 안 빠져. 아니 뭔 머리가 껴? 왜 이렇게 머리가 커? 아니, 당신보단 차가 이씨. 아이 일단 빨리 올라와요. 아이고 참. 이건 안 되겠네요. 아휴. 자. 아휴. 주인대씨 그냥 제가 들어가 볼까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못 들어가요. 아이씨 거참. 아이 잠깐만. 쉿쉿쉿. 왜요? 아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어 아무도 없을 텐데 연구실에? 뭐야? 너네는 누구니? 좀비 경비원인 것 같은데. 하이, 조용히 하네. 누가 좀비인 건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좀비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데요. 응? 아니 저건 마스터키인데. 일단 좀비가 갈 때까지 숨 죽이고 기다립시다. 네.